안녕하세요. 우리 강사 안녕생아입니다. 오늘 일과를 마치고 늦은 시간 지났는데요. 오늘은 어떤 영상을 담으려고 하느냐 하면 제가 요즘에 판매를 많이 했어요. 이 아이를. 그런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키우고 있는 너무나 향이 진한 아이 천리향. 요즘에 천리향 향기, 천리향꽃 보시려고 많이들 구매해 가셨는데요. 제가 천리향을 정말 꽃들이 많이 피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제가 깜빡 천리향을 잊고, 물을 주지 못하고 돌보지 못했더니 그 사이에 우리 천리향이 입이 다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꽃들이 까맣게 변하면서 우수수수수 떨어지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런데 천리향이 굉장히 누구나 키우고 싶어하는 하처이고 반려식물인데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대부분 키우고 싶어들 많이들 하십니다. 그런데 천리향이 의외로 키우기 까다로운 식물입니다. 그래서 천리향 어떻게 키우면 잘 키울 수 있는지, 향기 오래까지 볼수 있는지 그 부분을 오늘 담아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판매했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판매했던 아이고요. 이 아이는 하이트 천리향인데 제가 꽃이 다진 다음에 이렇게 크게 요즘 키웠어요. 근데 이두 아이가 아니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 담으려고 하는 너무나 마음 아프고 좀 귀에 보면 좀 마음이 짜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래 키웠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잠깐 너무 바쁘다 보니 우리 아이가 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잎도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 영상을 지금부터 담으며 어떻게 하면 천리향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잎도 떨어지지 않게 키울 수 있는지 우리 아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천리향이 얼마나 물을 좋아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 염자입니다. 제가 천리향, 올리브, 염자, 그리고 또 개화나무 이렇게 똑같이 물을 주었는데요. 염자는 이제 꽃이 지는 단계로 이렇게 있습니다. 물을 그렇게 안 줘도 이 아이는 괜찮았는데요. 보시면 염자는 지금도 이렇게 별꽃이 많이 피어 있는 염자입니다. 괜찮았는데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이 올리브. 올리브도 물을 그렇게 안 줘도 괜찮았습니다. 올리브도 아직도 싱싱하니 잎이 파릇파릇 이렇게 다 있는데요. 올리브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향기가 진한 개화나무. 개화나무도 이렇게 물을 똑같이 천리향이들하고 같이 주어도 물론 여기가 마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 괜찮습니다. 개화나무는 아직 지금 죽은 단계라고는 볼수 없고 아직 건강한 개화나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향이 진한 아이죠. 개화나무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깜짝 놀리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버려서 저희 천리향이요. 제가 약한 10일 이상 있다 물을 준것 같아요. 이 아이는요. 그런데 어머나 이렇게 돼버렸어요. 봐보세요. 꽃들이 다 이렇게 까마니 꽃이 많이 피었는데 까마니 돼버렸고요. 잎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이런 잎들이 이런 이렇게 건강한 잎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다 꽃들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얼마 잎이 없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얼마나 이 아이는 목말라 했을까요? 제가 정말 바쁘다고 우리 아이를 관심 조금 안 줬더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이 잎들이 떨어지기까지 얼마나 아파했을까 상상만 해도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정말로 미안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발견하고 남편한테 큰일 났다고 우리 천리향 꽃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던 남편이 영양제 주고 물 주고 이랬더니 다 세척을 다시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척들을 다 다시 내주고 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렇게 세척들을 다 보시면 다 다시 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다 쳐보시면 다 보이시죠? 정말로 신기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영양제 주고 물을 충분히 주었더니 아마 꽃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새잎 나는 거는 그리 아파하지 않고 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다새 잎들이 날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미안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그러면 다시 살렸는지 그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제가 깜짝 놀라서 남편한테 아우 큰일 났다고 우리 찰량 다 죽었다고 남편이 아이 꽃은 못볼 수도 있지 나머지 이런 꽃들은 필것 같은데요. 많은 꽃은 볼수 없을 것 같아요. 못볼 수도 있지만 화분은 살려야지 그랬어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주고 정말로 물을 많이 줬어요. 물을 저면간수로 해서 이 아이를 1시간 정도 저희는 담가놨어요. 저면간수로 해서 1시간. 그러니까 물을 주실 때는 항상 30분 이상 담가놓으신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면간수로 너무 목말라니까 저희가 약 1시간 이상 충분히 담가놓고요. 그리고 우리 강산 야생화에 그 영양제 있지 않습니까? 스테비아 영양제를 이 아이를 듬뿍 제가 줬어요. 남편하고 저하고 다육이나 베고니아나 이렇게 약한 식물, 습이 약한 식물에는 스테비아 영양제, 천연 영양제를 많이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천연 스테비아 영양제를 제가 정말로 이 아이를 많이 줬어요. 많이. 왜냐하면 이 아이가 지금 목말라하고 영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빨리 이 아이를 건강을 되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영양제 준다는 식으로 정말 충분히 많이 줬더니 어느새 이렇게 다 올라와 있어요. 새싹들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지금 현재 살리고 있답니다. 아프지 말고 잘 커라. 야생화 꽃님들도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깜짝 놀란 경험들이 있으시죠? 식물 키우다 보면 순간 저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우리 꽃들은 벌써 이렇게 다 되어가고 있어요. 그쵸? 찰리향은 물 주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하처입니다. 조금만 주의를 늘 기울여야 되는 관심을 달라고 하는 아이랍니다. 찰리향 향이 진한 만큼 아이가 관심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흙이 너무 말라 있으면 우리가 흙이 너무 말라 있으면 조금 전에 보신 우리 아이 굉장히 오래된 아이인데 그 아이가 입이 우수수 떨어지고 이런 꽃잎까지 까맣게 타질 정도로 떨어져 있었지요. 그러게 되면 물이 없으면 입이 너무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린답니다. 입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반대로 너무 가습을 하게 되면 아이는 천리향은 너무 반대로 가습을 하게 되면 뿌리가 또 썩습니다. 그래서 물 주는데 굉장히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아이랍니다. 화분의 흙이 건조하거나 가습하면 물 관리에 늘 주의를 기울여야 되며 물 주기 화분이 마르면 화분 아래로 물을 주실 때꼭 물을 주실 때는 충분히 주시고 이렇게 흘러내려갈 수 있을 때까지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면간수로 하시게 되면 더더욱 좋습니다.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습해서 이 아이들은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좀잘 썩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에 비해. 그래서 건조해도 이 아이들은 문제가 되고 입이 떨어지고 또 너무 습해도 뿌리가 썩습니다.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한번 보통의 저희 농가에서 천리향을 판매할 때는 상토에다 대부분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배양토가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이렇게 꽃을 보시고 이렇게 예쁜 꽃 향기를 충분히 보시고 난 다음에 분갈이를 하실 때는 이렇게 보시면 제가 한번 빼보겠습니다. 우리 이런 아이들이 가습을 하게 되면 뿌리가 빨리 썩습니다. 굉장히 빨리 썩고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이 아이들이 이 뿌리에서 위로 올라가지를 못해서 아이들이 잎이 떨어지고 꽃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다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아이는 저희 집에서 오래 키웠고요. 이 아이는 현재 판매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보시면 새싹이 다 났습니다. 꽃이 지고 난 다음에 다 새싹이 이렇게 났어요. 제가 아직 이 아이는 분갈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보시면 벌써 이 아이하고 이 아이의 크기가 달라요. 크기가 다르시죠?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물을 주고 충분한 영양을 주고 충분한 햇빛을 줬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풍성하니 컸어요. 이 아이 조금 전에 뿌리 보셨죠? 뿌리 이렇게 보시면 보통 저희들이 판매할 때는 상토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분갈이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아이도 이렇게 뽑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보시면 그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새 뿌리가 나와 있죠. 그런데 제가 이 아이는 충분한 물과 제가 천연 우리강산 스테비아를 천연 스테비아를 이 아이는 한 달에 두 번을 주었어요. 천연 스테비아 영양제를 두 번을 주었더니 이렇게 뿌리가 건강한 현재 싹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랍니다. 그러시면 여기서 배양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은 가습해도 힘들고 너무 건조해도 힘들고 그쵸? 식물 초보님들이 굉장히 키우기 까다로운 천리향이에요. 물론 저희 이런 정원에서는 까다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정원에서 크면 이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은 베란다나 실은 여기 그 학창형 거실에서 키우는 거는 이 아이들은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조금 저기 있는 밖에서 저는 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아파트에서는 베란다나 학창형 거실에서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판매하고 나면 우리 꽃님들이 이렇게 예쁜 꽃 보시고 향기 보시고 난 다음에 분갈이 하실 때100% 온해용 상토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좋으냐? 물 빠짐도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습도 머물어야 되고 그쵸? 참 어렵죠. 그래서 온해용 저희는 온해용 상토 조금 전에 제가 다 주고 가는 아이 온해용 상토 70% 그리고 마사나 모래 30%를 넣어서 하시면 물을 충분히 주시고 나면 물이 착 빠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물 주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키우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리향 꼭 키우실 때꼭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햇빛,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예쁜 꽃들이,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다가 안 핍니다. 우리 집의 꽃은 잘안 피어요 하신 분들이 제게 문의하십니다. 예, 그러냐 하면 꽃이 피다가 물과 영양이 부족하게 되면 꽃이 피지를 못하고 또 추운 겨울에 이 아이들이 추운 온도에서 있어야만 꽃을 많이 피울 수가 있는데 너무 따뜻하니 이 아이들을 키우게 되면 꽃이 안 핀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꽃이 피고 있을 때 물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꽃이 안 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예쁜 꽃 많이 피게 하시려면 이때는 물 조정 조금 해주시고요. 영양, 물도 좋지만 영양을 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강산 야생화는 천연 스테비아 영양제를 여기다 주지만 대부분 가정에서는 천연 스테비아 영양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이런 꽃을 예쁘게 오래 피게 하시려면 영양제를 주시는데 물을 충분히 주시고 물이 충분히 주고 그 다음 날 이런 영양제를 싹 뿌려주십니다. 이렇게 한 개를 싹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한 개를 우리 사람도 물만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영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를 더 여기다 꽂아줍니다.
이렇게 꽂아주면 우리 아이가 꽃질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다산앙으로 꽃 많이 피고 다산앙으로 향기까지 보내줄 수 있는데요. 너무 따뜻한 곳에서 우리 천리향을 키우게 되면 꽃이 빨리 한꺼번에 많이 피고 빨리 져버립니다. 그래서 꽃이 천천히 피고 또 향기가 오래가게 하시려면 약간 춥게 키우시면서 꽃을 키우면 우리 천리향이 꽃과 향기가 오래까지 갈 거랍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천리향 첫 번째,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물을 주실 때는 물 빠짐이 잘될수 있도록 모래영상토 70%, 마사나 모래 30% 이렇게 사용해서 분갈이를 합니다. 그리고 꽃이 필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꽃이 많이 안 핍니다. 그래서 또 너무 따뜻하게 해도 꽃이 많이 안 핍니다.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하지 마시고요. 물 많이 주지 마시고 이때는 영양제를 충분히 주셔서 꽃 많이 볼수 있는 우리 아생아 꽃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셨을까요? 늘 우리 강사 야생아는 꽃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